중견 배우 김병옥 씨의 음주운전 소식입니다. 지난 2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을 때 김병옥 씨는 분명히 아파트 내에서만 운전대를 잡았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말이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운전열차장, 네. 그럼 그날 사건의 진실은 뭔가요? 원래 이 김병옥 씨는 개성 넘치는 악역 연기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그런데 세 달 전에 경기도 부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서 입건이 됐습니다. 당시 경찰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봤더니 면허 정지 수준인 0.085%였어요. 이때만 해도 김병호 씨는 원래 대리기사를 불러서 대리기사가 운전해서 아파트 단지까지 왔는데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주차장으로 차를 옮기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했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었거든요. 이때만 해도 동정 여론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김 씨의 발언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아파트에 오기까지 무려 2.5km나 직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사실이 드러난 거죠. 결국 재판부가 김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거짓말로 아마 많은 분들이 실망감을 나타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결과 경찰의 목소리로도 들어보시죠. 대형별 10대에서 가다가 중간에 전화를 받고 집으로 곧장 못 가고 그 근처로 내린 거예요. 내리고 그 대리기사를 보내고 그한테 진 만나서 있다가 자기가 운전해서 간 거예요. 시간은 2.5km. 그러니까 처음에 본인은 대리운전을 시켰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서 집으로 오던 길에 대리운전 기사에게 아니 잠깐만 기다려달라 본인은 가라 라고 해놓고선 본인은 다시 술자리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한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잘 그 술 마시고 운전 대리운전 기사 불러가지고 가고 있다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누군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얘기하나 2차를 하신 거예요. 네. 2차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는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본인이 직접 운전해서 저렇게 아파트까지 갔다가 적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해명처럼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 이건 거짓말이 아닌데. 그건 맞죠. 그 뒤에 술을 마신 상황은 그때 2월에 해명할 때는 해명을 포함되지 않았던 거군요. 그렇죠. 처음에 김병옥 씨가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장까지만 운전을 해줬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아니 대리운전 기사가 너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대리운전 기사는 할례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 이제 대리기사를 이제 배려를 해가지고 김병옥 씨가 돌려보낸 거 아니냐. 그래서 동정론이 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리기사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그렇게 주차장에서 또 운전을 하도록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그렇죠. 어떤 비난론이 일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말까지 있었냐면 대리기사가 신고한 거 아니냐 이런 또 비난까지 일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실이 밝혀지고 나자 대리기사 협의회에서 이제 발표문을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예. 여기에서 이제 진실이 밝혀지다 보니 오히려 그 김병욱 씨에게 딱한 생각이 든다. 분노보다는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의혹이 밝혀져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과 돈 뭐 이런 거 아끼려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고 대리기사를 많이 이용해 달라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리기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이해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리기사가 이제 오해를 받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또 입장문을 내놓은 겁니다. 의원님 처음에 이 사건이 알려졌고요. 음주운전에 대해서 1mm도 내가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김병욱 씨가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이게 거짓말이었어요. 맞습니다. 결국은 차 다 와가지고 주차 대리기사 생각해서 자기가 손수 주차하다가 이렇게 걸린 건데 좀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은 과정에 이분이 또 뭐라고 얘기까지 했냐면 아우 나는 1mm도 변명할 마음이 없다. 나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 팬하고 이 대중들한테 죄송한 마음이다. 막 그러면서 진실을 다해서 이렇게 그 사과를 하니까 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쿨한 사과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밝혀지니까 팬들이 엄청 실망하는 거죠. 국민들이. 그렇죠. 예.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프로파일러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정말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뭐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가장 심적인 부분은 그 순간을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면되는 게 아닙니다.
이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과의 진정성, 그러니까 더더욱 아쉬운 거죠. 네. 만약에 조금이라도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더 했으면 되는데 사실 그때는 드라마 출연, 예능 출연까지 다 연결된 부분이라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오해가 새긴 게 딱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다 하차를 한 것으로 맞아요. 기억을 합니다. 아니 일반인도 아니고요. 사회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큰 연예인이 그렇죠. 음주운전에다가 지금 거짓말까지 했으니까 맞습니다. 실망감이 어떻겠습니까? 예, 거짓말한 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피해를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뭐 1mm가 아니고 사실은 큰 거짓말을 한 거죠. 2.5km예요. 네, 2.5km나 운전을 해놓고 나서 주차장에서만 운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뭐 가만히 돼가지고 벌금 200만 원이 나왔는데 물론 이 거짓말 한 것까지 이제 아 여기 선고에 반영이 되느냐 이건 뭐 검사가 그렇게 논거를 강하게 하면 예. 반영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근데 그 점을 검사가 또 강하게 논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 지금 2.5km 정도 이렇게 음주운전 하면 200만 원 정도는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러면 양형 기준에 맞는 판단이 네, 그렇게 내려진 볼 수 거네요. 네, 예. 우정열 차장. 네. 근데 후배들한테는 정작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다녔다면서요? 네, 김병옥 씨가 음주운전이 적발됐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후배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김 선배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뭐 음주하면 후배들 대리 운전 기사까지 다 불러주는 그런 꼼꼼한 분이라고 얘기를 했고 후배들이 혹시라도 음주운전 할까봐 차라리 너네 집 앞으로 가서 한잔 하자 이렇게 해서 후배가 살고 있는 동네 앞에까지 와서 아예 후배들이 아, 음주운전 할 여지를 안 주고 술을 사주는 분이다 그랬는데 글쎄요 평소에는 뭐 후배들의 음주운전에 엄격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뭐 그런 엄격함을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거짓 해명까지 지금 뭐 이어졌으니까 자숙의 시간이 뭐 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리기사를 두 번 부르기가 뭔가 조금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 아니라 세 번이라도 불러야 되는데 한 번 대리기사를 불렀었잖아요. 근데 바로 집으로 갔으면 되는데 다시 부르려니까 뭔가 조금 그 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에 일단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병옥 씨가 연예계에 말아주는 주당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이분 한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그런 얘기 했어요. 저는 1년 중에서 현충일 6월 6일 날 빼곤 하루도 안 빠지고 술 먹습니다. 아, 본인이 그런 얘기 했어요? 예, 본인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그리고 뭐 어떤 때는 뭐 이 술 마시고 집인 줄 알고 착각해서 전봇대에다가 옷 벗어서 걸어놓고 잠잤는데 사람들이 출근하더라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아마 굉장히 걱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 술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 뭐 채널A 취재진이 김병욱 씨가 이른바 2차를 했다는 장소가 어딘지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차 타고 쭉 큰 길로 오다가 뭐 우회전 한번 좌회전 한번 하면 주차장에 올 수 있는 바로 집이라고 생각한 거죠. 바로 집 앞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한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팬들의 믿음을 등진 김병욱 씨 진심으로 사과하고 뉘우쳤으면 좋겠습니다.